네, 길부장의 파워 블로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항상 어제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 12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증시 자체는 각국의 통화 수합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강력한 시장의 재료가 나온 것 같고요. 폭발적인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다시 시장에 등극하게 되는 강력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러한 종목들까지도 7%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까지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적어도 시장은 안정되겠다라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 역시 강한 트레이딩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라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도 참 덤덤하게 시장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시장 확실한 전략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도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어제 전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통화 수합입니다. 네, 통화 수업. 이전 세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유동성 공급 조치를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 통화 수업 어제 많은 분들께서요. 나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려운 개념인 만큼 한번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이제 각국이 다른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외화 자금이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졌을 때 부족한 나라에서 여유가 있는 나라한테서 돈을 달러를 빌리는 것이죠. 뭐 다른 나라 통화를 빌리는 개념인데 일정 시점에 일정의 환율을 통해서 일정의 비용만 지불하고 통화를 교환하는 개념인데 사실상 이것은 장부 외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충을 하더라도 자산이나 부채 계정이 늘어나는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이 돈을 빌려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자금 관리 효율성이 상당히 증대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 대안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시장 오르고 나니까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유동성의 문제였느냐, 이게 과연 현안이었느냐, 의견 조금씩은 이의 제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은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의 위기와 그다음에 지급 불능의 위기가 겹쳐져 있는데요. 사실상 각국 그리고 각 은행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급 불능의 위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리스크 상황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동성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각국 6개 중앙은행이 달러 수합 레이트를 1%에서 0.5%로 낮추면서 6개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달러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것은 유동성 해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급 불능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 달러 수합에 관한 내용들은 과연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즉, 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TD 스프레드가 굉장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서로가 은행 간의 신뢰가 지금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제 은행 간 금리인 라이버 금리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은행 간 거래에서 특히나 서로가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통화 수업 레이트를 낮추긴 있지만 라이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시중의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그리스의 1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이 314%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그리스가 최근에 유로존에서 80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유로존의 가장 핵심 코어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08년에도 이미 중앙은행 간의 국제적인 공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까지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번 통화 수합의 그 대규모적인 결정은 단기적인 유동성 해결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불을 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재정 통합이라든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